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건강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함께 살고 있고요. 그중 약 95%가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숫자가 무려 38조개. 보통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알러지, 천식, 비염에서 치매, 자폐, 우울증까지 현대인의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엔 제2의 장기 또는 제2의 지놈이라고도 불리고요. 아직은 알려진 것보다 알아낼 것이 더 많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이 모여 만든 소우주,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누구와? 글로벌 넘버원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CJ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시작하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불과 인간 체중의 1에서 3%를 차지하지만 인체 면역 작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면역계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면 비만, 당뇨, 아토피, 암, 치매, 자폐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대사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인체 건강 유지나 질병 치료에 중요하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계기로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세계의 전환이 한창이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상은 떠들썩했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모두 밝혀지면 인류의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를 접한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수는 약 2에서 3만여 개.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너무 적었던 데다 인간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과의 관계, 상호작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이것을 매일 연구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출하여 환자에게 주사기로 넣어주는 치료법이 있어요. 일부 질환에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1700년 전 중국 동진시대의 의학자 개홍 그리고 본초 강목을 집대성한 명나라 이시진은 노란 스프로 식중독, 설사, 변비, 고열 등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 노란 스프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인데요. 다만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져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은 분변에 있는 미생물을 시퀀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DNA 시퀀싱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분석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은 현재 어디에 쓰일까요? 19세기 후반 메치니코프가 유산균을 발견한 이후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제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주로 활용되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나 미용 분야에서는 일부 제품이 출시되어 산업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나 진단의 경우에는 아직 정식으로 승인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다만 22년 하반기 또는 23년 상반기에는 미국 FDA가 승인한 최초의 마이크로바이옴 질병 치료제가 세상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마도 최초의 치료제 형태는 분변을 가공한 섭취형 캡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몸의 면역과 관련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에서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죠. 더 나아가 마이크로바이옴은 당뇨,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장질환, 치매, 자폐증까지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환의 예측과 진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산업 자체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연구개발 역량도 글로벌 수준과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각자 발굴한 미생물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임상시험에 착수했거든요.
글로벌 수준과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미생물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해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 속에는 수백에서 수천 종의 세균이 서로 얽혀 있는데요. 이들이 각각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분류하고 확인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분석한 서열로 어떤 미생물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DB 구축이 중요한데요. CJ 바이오사이언스는 10년 이상 축적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마이크로바이옴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진 장점은 BT와 IT가 결합된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서열을 분석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균주를 발굴하고 이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J는 왜 레드바이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질병 치료 분야에 진출하려는 것일까요? 전체 의약품 시장은 1000조를 넘어섰고요. 이 중 레드바이오 분야만 300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통해 체감하듯 항체나 백신 등의 바이오 의약품 하나만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레드바이오 산업은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기술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을 뿐 아니라 개발까지 10년 이상의 오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죠. 따라서 치밀한 사업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CJ는 지난 60여 년간 미생물 기술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 시장을 선도해왔어요. 최근에는 생합성 기반의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시장에 진입했죠. 레드바이오는 보다 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의지와 도전의 대상입니다. 머지않아 CJ가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 의료기관과 협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를 발굴해 혁신신약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 경험으로 진단, 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할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몸속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60년 대한민국을 대표해온 바이오 산업의 리더에서 이제는 전 세계 레드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향하여 지금도 무궁무진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CJ 바이오사이언스의 위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